예전에 치매보험 혹은 간병보험이죠. LTC 간병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무조건 정리하세요. 정답은 제가 보험.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치매보험, LTC, 제가 보험하면 저 보호망인데요. 저 보호망이 그 전에 많은 영상에 치매보험, 특히 제가 보험 나오기 전에 2019년 전에 치매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정리하시고 제가 보험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받으시라고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왜냐면 치매보험은 말 그대로 치매로 인해서 진단을 받으셔야 생활비 혹은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험 같은 경우는 치매뿐만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 자잘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서 장기요양 수급자로 5등급 치매죠.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받으면 매월 70만원, 또한 중증 재가로 등록이 되면 무려 120만원까지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매보험 B 네, 제가 급여로 가입을 하라고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LTC 간병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정리하시고 제가 급여 보험으로 전환하시길 꼭꼭 바랄게요. 예전에 우리 설계사분들 혹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 계약자분들 다시 한번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뿅 하고 돌아갈게요. 향후 한 7, 8년 전이죠. 2014년, 15년, 16년도에 LTC 간병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 정말 많이 가입을 시켜줬어요. 일단은 많은 설계사분들이 불안정 판매를 많이 했는데요. 특히 보장 내용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20년 이후 혹은 30년, 40년 이후에 말도 안 되는 환급률로 저축식으로 많이 판매를 해드렸어요. 자,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기에 보장성으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종신보험처럼 저축의 개념으로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가장 주계약, 사망보험금, 보장성 보험은 보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환급률은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LTC 간병보험도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5등급 뭐 1000만원, 4등급 뭐 2000만원, 3등급 뭐 3000만원 요런 식으로 등급에 따라 진단비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물론 환급률도 나중에 40년, 50년 이후에는 100%가 넘어가서 뭐 150%, 200% 정말 엄청난 환급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물론 환급률만 보시고 저축의 개념으로서 가입하신 분들은 그렇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주 목적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LTC로 인해서 진단비 일단은 1000만원, 2000만원 그런 것보다는 매월 70만원씩 90세까지 생활자금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또한 LTC 처음에 나왔을 때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만 보장을 받았고요. 치매로 인한 5등급은 보장을 못 받을 그런 상품 구조로 가입이 되었어요. 물론 향후에는 5등급이 나와서 치매로도 보장을 받으면 달랑 고작 겨우 1000만원씩 보장이 되었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받고 우리가 LTC 진단비 5등급, 4등급, 3등급으로 진단비 받는 거 나쁘진 않아요.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 그 안에는 I60서부터 69까지 뇌혈관 진단비 10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파킨슨 알츠하이머, 특히 올해 23년도에는 루게병과 다발성 경화증이 추가가 돼서 노인성 질환 23가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호전되지 않으면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등급 받으면 LTC 보험에서 진단금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진단비 받고 땡! 물론 나중에 3, 40년 이후에 해지하면 환급률이 높게 구성이 되겠지만 보험료가 그때 당시에 10만원, 20만원 저축으로서 많이 가입을 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지금 7, 8년, 10년 정도 납입을 했으면 감액이나 아니면 차라리 유지한 다음에 원금 될 때 해지한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축으로서 가져가는 것보단 차라리 지금 3월달까지만 엘사 생명
90세까지 매월 70만원, 거기다가 1, 2등급 중증 재가로 50만원, 합산 120만원 보장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보험도 매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LTC 예전에 있던 보험은요, 환급률 혹은 보장금액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되게 어설퍼요. 하지만 재가급여 보험은요, 세 가지의 매우 큰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저 보호망이 예전에도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는데 40세 남성 기준으로 내외가 진단 34,000원으로 3,000만원 지급받는 것보다 40세 기준으로 똑같은 보험료 34,000원으로 재가급여 남성이 가입을 하면요, 90세까지 매월 70만원, 그러면 4억 2,000만원, 3,000만원 대비 14배의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보장면에서 매우 좋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망 시에도 사망보험금이 책임준비금 그리고 계약자 적립금으로 일단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20년 이상 납입이 완료되었을 때는 최대 120%까지 매우 높은 환급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LTC로 인해서 5등급, 4등급 받았을 때 1000만원 받는 게 좋겠어요. 평생 90세까지 매월 70만원, 1, 2등급 시에는 50만원 플러스해서 120만원씩. 자, 40세 기준으로 진단받으면 90세까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무려 총 금액인 4억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또한 시설,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무려 매월 70만원씩 받고, 또 중증 시설에 입소했을 때 1, 2등급 시에는 50만원, 총 매월 120만원씩 연금 복권처럼 나올 수 있는 시설급여가 좋겠어요. 저 보호망은요, 같은 보험료라면 기회의 비용 대비 정말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보험, 특히 3월 31일 날 보장 축소되기 전에 무조건 준비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TC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LTC보다는 재가보험, 재가급여 가성비 대비 꾸꾸꾸이다 결론을 지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LTC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짱이다 짱.